치맥 좋아하시죠? 치맥. 아, 당연하죠, 선생님. 네. 치맥이라는 게 우리들의 어떤 먹는 생활의 상징처럼 지금 벌리고 치킨 공화국이죠. 근데 저 치킨이 원래 우리 게 아니란 건 아시죠? 제가 알기론 미국의 암흑의 치킨 업체가 들어오면서 네, 네. 그 레시피가 퍼져나간 걸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옛날에 닭을 튀겨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기름이 엄청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튀겨 먹는 닭은 미국에서 싼 옥수수 기름, 콩기름이 들어오면서부터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치킨 왕국은 어딘가요? 대한민국입니다. 네, 한국이에요. 스마트폰으로 구글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에서 프라이드 치킨 치면은 뉴욕타임즈에 코리안 스타일 바비큐 치킨 만들고 나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먹어요. 한국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갖고 있는 치킨의 힘은 굉장하다는 거죠. 원래 이 치킨이 나온 건 역사적으로 약간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노예로 잡혀간 민중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면화 산업이나 또는 각종 플랜트 산업에 동원되죠. 그래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도 유럽의 음식 문화가 있어요. 로스트 치킨이라는 게 있어요. 치킨을 이렇게 해서 먹고 부스러기가 있죠. 목뼈, 안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다시피 하면 그게 흑인 노예들이 주워서 면실류나 돼지기름, 소기름에 튀겨 먹었대요. 거기서 프라이드 치킨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흑인 연가 같은 거 아마 들어보셨죠? 그런 흑인 연가가 탄생한 배경은 흑인들의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고통을 잊고자 했던 것이죠. 소울 들으면 어떤 흥이 있지만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것은 굉장히 슬프죠. 그런 노래들이. 그런 역사를 알고 먹으면 한 조각의 프라이드 치킨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음식이라